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덱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고 비싼 분들을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오늘 바로 피해게임2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게임2 1, 2화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비싸다고 여기까지 오셔놓고. 아니, 그 생각 못한 게,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일단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와주신 우리 게스트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싸지만 오늘 공짜로 오게 된 행진입니다. 네. 그래서 메이크업도 안 했고요. 모자 쓰고 왔습니다. 오늘 피해게임 리뷰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홍진호보단 안 비싸지만 곧 비싸질 박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일 저렴한 서출구라 합니다. 아,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이 조합으로 모였는지 피해게임 1, 2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Let's go. Go. 와, 미치겠다. 와, 진짜 저런 데를 어떻게 찾았대? 발리라고 쓰지 마. 발린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와. 이거 누구야? 이게 나야. 아, 오빠 이거 모르지? 이거. 저희도 지금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와, 야, 이거. 민규는 좀 먹고 있네. 아, 근데 이거를 당해봐야 돼. 아마 내 옆이 출구였을 거야. 맞아요. 옆에서 육두문자가 계속 나오는데. 아~ 시작부터. 뭐야 저거? 자동으로 풀린 거예요 지금? 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해? 다들 좀 안 좋아한다고 나 이때. 다 처음 본 거였는데? 근데 나는 모르잖아. 난 모르잖아. 이게 다 처음 보니까 애들이 서로 봤는데 웃을 기가 없어. 아~ 웃을 기가 없어. 아, 저는 심지어 옆자리가 지민 누나였는데 피해게임 1을 제가 보고 갔으니까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게 진짜 열사병 때문인지 어지러지라니까 나는 승진이 형 빼고는 아무도 몰라왔어. 아~ 이게 그러니까 살면서 언제 재가를 물려왔겠어 내가. 아, 저거는 앞으로도 물리면 안 돼. 그런 취향이 없지. 그럼 솔직히 탈락시키고 싶다라는 분은 솔직히 파인님 말로 왔어. 아니 시작부터. 그거는 되게 예의가 없는 거야. 와, 뭐야! 욕심도 어느 정도 없는 사람. 아니,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가 있고. 나 오로지 머니게임 보고. 그 제가 이미지만으로 지금. 옆을 봤는데, 파이님. 아니, 다 알아봤어? 내가 파이님이 진짜 최악이었어. 아, 파이가 이미지 되게 안 좋았구나. 현재 플레이어는 총 11명. 이 중 피해자 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어는 단 10명입니다. 그치, 한 명이 소외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피해게임 1에 했던 루틴이랑 똑같아요. 시작하자마자 한 명 나가는 거. 남은 한 명의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탈락 후보가 됩니다. 아,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풀리는 자물쇠로 뽑아. 난 이미 상태가 안 좋잖아. 문제를 풀고 비밀번호를 획득해 자물쇠를 해제한 후 이 건물에서 벗어나 피해 저택까지 이어진 이정표를 보고 빠르게 길을 찾아 저택에 도착해야 합니다. 뭐야. 당연히 숫자니까 숫자 간에 패턴이 있을까를 분석했는데 뭔가 그림 같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도. 제가 문제를 처음 보고 뭔지는 알겠었거든요. 패턴 같은데. 저. 뭔지는 알겠는데 명확히는 모르겠는 느낌. 정말로 나도 알수 있다 이씨. 나도 미안해. 나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오 뭐야 푸스 벌써? 아니 이때 진짜 빨리 퍼. 와. 다들 놀랬어 지금. 근데 너무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어. 뭐지 씨발? 뭐지 씨발? 모두 같은 생각했어 진짜.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았거든요. 밑줄 푸니까 아래줄이었고 그냥 바로. 아 일단 너무 무서워. 좀 천천히 갔다. 여유. 여유있게 하는데도 아직도 자물쇠 다른 분들 푸는 소리가. 아 건방져. 가만. 왜 건방져? 자격이 있는 말이긴 해. 이때 뭔 생각했네. 나 이때?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이제 사실 좀 자신이 있었어. 나도 이거 패턴을 좀 생각보다 빨리 알아냈거든. 근데 궁금한 거는 저 물음표에 들어가는 게 어떤 순서로 여기에 입력해야 되나. 이거를 시도를 한 두 번 하면서 몇 번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갑자기 풀린 거야. 그때 진짜 생각한 게 와 나 여기서 좀 족밥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자신감이 가득했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확 내려가면서 심장 되게 빨리 뛰는 거 같아. 그러면 또 긴장해서 이게 참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가속도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2 나오고 8이 나오고 9가 나오고 1이 나오고 0이 나오는데 다른 숫자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봤더니 아 뒤집어도 약간 똑같이 볼 수 있는 숫자들이구나. 너 알았구나. 네. 아 출연 좀 빨리 풀었다. 아, 두 번째야? 지민이 보면은 풀 생각이 아니라 이건 내 더워.
언제 끝나야 되는 아니 이때 근데,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 아 이거 뭐 내가 저 다녀갈수록 그리고 체력전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학시대를 찾아야겠다. 아 뭐야? 이때부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때부터 다 뛰어오기 시작해. 딱 바로 생각이 베끼는 거야? 와 아, 진짜? 이미 풀고 가서 하는 걸 봤네. 아 이 컨닝의 시초가 현성주야. 일기성의 풀고 자물쇠가 놓여져 있는데 그때는 또 감사하게도 그 자물쇠가 숫자고 감사하게도 어떻게 없어 보이냐? 제 옆에 계셨던 후원님께서 주신 거를 봤죠. 알았어 나는 이제 빨리 얘야 빨리 하이한테 자물쇠 번호 바꿨어요. 너는 진짜 쓰레기네. 와 그거지. 방금 바꾼 거지 방금. 컨닝도 물론 능력이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예상을 했다는 거 아니야. 궁금한 네가 뭐 제작진이야? 아니 나도 이제 팀을 꾸려야 되니까. 뭐라고요? 81 이제 손싸움이야. 뭐라고요? 81 오 그래도 높다 이거. 나 근데 이때 사이즈가 와 이게 안 빠지는구나 지금. 안 빠지는 거야. 너무 꺾었어. 의자 부셔야 되거든. 의자를 부셔야겠다 그래서 의자를 부셔야 생각보다 다음에 또 순간이 없을 것 같아. 야 여기 걸어간다. 여유롭다 여유롭다. 아, 제가 두 번째로 풀었는데 차이가 좀 났어요. 유리사가 풀고 나간 시점 후로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딱 풀고 나가더니 아~ 그만큼 유리사가 진짜 압도적으로 일찍 풀었네. 맞아 맞아. 네. 근데 얘가 또 좋은 게 슬림하니까 밧줄을 그냥 쓱쓱 하고 나간 느낌이 그냥 바로 한 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치. 보면은 분명 자물쇠는 풀었는데 막 승진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양말 다 발랐었어. 아~ 다 빨랐어 얘는 그냥. 출근에 2등으로 나갔는데 뒤에 꽂혀. 어 그러네. 아 그러네 형님 2등인데 왜 뒤에 있어요 지금? 2등으로 풀고 나갔는데 근데 나는 풀고 나서 아. 여유롭게 걸어 나갔거든. 아. 그리고 저 때도 내가 안녕하십니까 했잖아요 방금. 뭐 했냐면 내 머릿속은 이미 베니핏은 없겠다 해가지고 아. 같이 걸어가요 미리 친해져야 하고 약간 좀 친해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 이러더니 다들 심각하네 지금. 갑자기 넋스가 겁나 뛰어오는데 성난 황소 같은 거야. 전력질주야 전력질주. 그래가지고 다 같이 뛰었어 갑자기. 그때부터 아. 저도 막 덩달아 뛰기 시작했어요. 그치 한 명이 뛰면은 안 뛸 수가 없어. 1등 해야 되거든. 역시 이게 군중심리가 있어. 변수는 없었고요. 아우 여기 냄새 나지 않아요? 안 돼 여기 좋았어 시설이. 여기가 좋았다는 걸 나도 이제 깨닫게 되지 친구에. 처음 갔을 때는 좀 불만이 많았어 사람들이. 와 나는 아직도 좋은 체력인데. 아 벌써 며칠 뒤가 그만해. 뭐야 그게. 아 그만해 진짜 너 존나 죽여버리지. 너 나가 일단.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피해 검투죠. 게임이잖아 게임이잖아. 게임이잖아. 뱀새끼야 이거. 너 탈모래. 아니 저 오빠가 저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폭주 무게감이 좀 다르긴 하다. 다르지. 근데 이러고 한참 나눠 아 진짜? 아 진짜 한참 안 와 아 그 정도로? 어 풀었다! 아 나였으면 그냥 의자 들고 같이 나갔다 그냥 아.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마 다른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은퇴를 했는데 관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조깅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약간 쩔뚝쩔뚝 하셨는데 저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발리까지 왔어 진짜. 그래 오자마자 오! 오. 아 어 뭐야? 아, 너 이렇게 좀 쪼여줘야지. 최하 21등 뚫리는 바이님입니다. 아. 새로운 피해 게임에서는 데스매치로 탈락자가 가르칩니다. 아 이거 최악이야. 와, 게임을 몇 번에. 데스매치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플레이어 두 명을 지목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스매치라는 룰 자체가 피해 게임 2를 상징하는 그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닌가. 또 이게 되게 잔인하면서 사람들 간의 또 뭔가 갈등. 맞아 맞아. 그리고 정치 이 모든 걸 또 이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라 가지고 맞아. 재밌어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봤을까? 궁금하다. 제가 싸웠을 때 그치? 제가 더 이길 수 그치. 있을 그치,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이게 근데 맞아. 맞아 맞아. 저만 아니면 돼요. 정말. 아, 아니 개인이 씨. 야 아니야. 이게 맞아. 뭐 맞아. 그래. 거 이게 뭐 이게 맞아. 아,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뭐. 뭐 그래. 나만 아니면 돼. 파이님에게 지목당한 첫 번째 플레이어. 누나 안 뽑힐 거 알고 있었죠? 약간은. 아. 윤비님입니다. 오. 근데 쉽지 않아. 윤비 형이면 고르는 게. 근데 윤비를 왜 찍었지? 근데 약간 이미지로만 봤을 때 막 머리도 파랗고 이러니까. 머리가 많이 파랬어. 근데 후지미나님은 살짝 예상이 되긴 해. 두 명의 후보를 두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분 별로죠? 언짢거든요 지금? 데스매치로 직행할 한 명의 플레이어를 선택해 투표해 주십시오.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병신이라고요? 얘 그냥 몸만 쓸 줄 아는 병신인가 봐. 나 피해지. 말투가 지금 벌써부터 막 핀토가 나갔어요. 지금도 아니었어. 살벌하네. 일단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자. 야, 벌써부터 정치야? 감히? 타이밍을 무조건 일찍 떨어뜨리는 게 좋지 않을까? 난 너무 세게 말하는 거야, 처음부터. 둘 중에 약간 차라리 파이님이랑 붙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와. 야, 이거 야, 질문 좋았어. 출구 형님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바로 판 깔았잖아. 아, 너 중에, 너네 중에 누가 더 가고 싶어? 한 명씩 이야기해봐. 야, 이게 왜냐면은 저때 무슨 상황이었냐면 막 이러는 거야. 아, 왜 뽑았을까? 아, 왜지? 막 이러고만 있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아. 그런다 와중에 이제 생각을 한 게 어쨌든 이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가야 되는데 맞지 맞지. 시작을 해보려고 했지. 아, 좋은 전략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 파인님한테 막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진 않습니다. 어, 나 벌써 이때 솔직했어. 그래, 그럼 지발로 나가라. 다시 견제 안 됩니다. 서바이벌 쇼도 여러분 나갔고 병신까지는 아닙니다. 병신 평생 쳐주고 병신이란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웃겨? 잘한다거나 그건 아니고 큐브 잘해, 큐브? 큐브도 못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왜 여기에 내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건 뭐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그 파이님을 떨어지기 위해서라면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적을 것 같다는 그냥 나는 저런 멘트 마음은 진짜로 안 좋은 거라고 봐. 네? 그래서 저런 멘트를 해봐.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저기 있었으면은 어떤 느낌 받냐면은 너도 여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도 나가? 너도 가. 너도 나가버려. 오히려 반대에 이게 좀 반감이 생길 것 같아. 저런 말 들으면은 정미 씨가 자신만만해지더라고요. 저는 게임은 자신만만한 사람이 하는 게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건 뭐 행복해? 뭐 행복해? 아니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 행복할 수 있잖아. 아니 근데 후지미나님은 이게 악의가 없는 게 접근 자체가 사고방식이 다른 게 어? 너가 하고 싶어? 그럼 너가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서바이벌 해본 사람들 저 멘트를 굳이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근데 윤비님 잘 생각해야 될 게 네.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구도가 네. 남녀의 구도로 갈 수도 있는데 아, 맞아요. 우리는 여섯 명이야. 남자는 솔직히 여섯 명이야. 갑자기 남녀. 아, 남녀. 아, 이거 왜 클로즈업해? 우리는 남자 멤버들의 갑자기 이런 식으로 투표해서 그런 메리트를 이룰 수가 있어. 근데 저 말도 근데 솔직히 뽑아온 거 아닌가? 갑자기 저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대표 게임이니까. 처음에 방에 앉았을 때 그럴 수 있지. 이런 방을 먼저. 아니야, 오빠는 처음에 방에 앉자마자 맥주를 마셨어. 투표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이너스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밀어버릴 수 있다. 이거 승진이가 좀 멀리 봤네. 이것도 가장 최적의 생존 전략 중 하나겠구나. 힘의 균형이 동등해지는 걸 승진 오빠가 아,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약간 욕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그냥 갈등을 살짝씩 조장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이게 남녀구도로 흘러가는 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난 솔직히 누가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들도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도가 싫은 거죠? 바람 좀 쐬고 올까요? 너무 엉덩이 앉아있어가지고 땀 차는데? 다 덥지 않아요? 다들 방금 서로 막 눈빛 교환해요 막 그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승진이 형 저 타이밍도 되게 묘했어. 저 화두를 딱 던지고 자연스럽게 보면은 이제 남자끼리가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어. 이 연합이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오늘이랑 내일 정도는 지켜줬으면 한 뭐야 이렇게 연합이야? 그 수적으로 이미지를 전 남녀 이거 가기 너무 싫은데 진짜 일단 분리해 남녀 가면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남녀를 깨고 싶어요. 제가 균형을 유지하자 이게 아니라 대놓고 갈라치기 하면은 저쪽이 더 뭉쳐요. 그럼 미나를 내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속상하고 서운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포장만 좀 하자. 얘기를 잘 해볼게요. 최대한 포장만 너가 포장지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얘기 잘 돼가요? 말씀하러 오셨어요? 네. 맞아, 내가 먼저 하자. 연합이라고 이미 돼 있는데 6인 연합! 좋아하는 게 맞는 깡패들 거고, 진짜 성별 문제가 아니라 난 능력주의예요 사실. 그래서 남녀 갈라치기 굳이 하지 말고 동의해요.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윤비 아니 나 들어와 윤비님이 나가서 아,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오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맞추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강요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저 남녀 떠나서 좀 미나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윤비 나가면은 남녀 구도 될 거고 윤비 떨어져서 분노한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잖아요? 근데 파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윤비님 떨어지면 왜 남자들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녀 갈라치기 너무 지금은 싫다 했는데 무슨 소리죠 저게? 지금은 순간 내가 듣기에도 되게 개소리였거든?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남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뭔 소리지? 그치? 이게 편집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소리야 있는 그대로 썼어 네가 한 말, 네가 한 말은 맞잖아 있는 그대로 쓰는 지문이 요만큼 있었는데 요만큼 보여준 거 같은 느낌 이게 왜냐면 제가 뭐 후지미나님 보냅시다 하기 전에 캐리건 메이가 먼저 윤비 보내자 했어요 그때 남자들이 한번 변해요 서출구가 끌고 와서 대화하고자 했는데 여자들이 이미 윤비 보내기로 결정난 것 같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약간 저도 눈치를 본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겠다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 간 다음에 저희 뭐 남녀 갈라치기 하지 말고 얘기해보죠 저희 어떤 게 나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쩔어서 갑자기 윤비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분위기 되니까 불안한데 그렇죠 갑자기 태세벽기 하면서 급하지 존나 한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후지미나님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뭐 다섯 명이 열받잖아 여기서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악셀이 좀 잘못 들어갔지 그리고 이미 지금 이거를 억지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막상 이 상황에서 보면은 여자 맞아. 쪽에서는 오히려 출구를 뭐지 저 병신 약간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야 닥치고 이제 트자 이제 너 그거 나머지는 당첨자 이번 출구에서 해 윤비님이 떨어지면은 은근들 쪽 이번 출구로 남자들이 나를 화가 날 것 같다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지은이 표정이 지금 석이 나갔네 누가 갈라치긴 자기가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멋있네 모두가 느꼈네 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실수했어요 와, 이 오빠도 싹 그냥 빠지더라고 발을 싹 빼 아 근데 내가 출근인 입장에서 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 갑자기 내가 왜 이런 포지션을 맡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불리하시잖아요 여성분들 사실은 우리가 남녀를 갈라치면 우리가 손을 내밀 이유 하나도 없어요 패턴을 벗어버리는 거죠? 이제 살짝 강압적으로 된 거예요 쓰레기네 지금 아 나 진짜 저 새끼 안 되겠다 다른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후지 이민아님 아니면은 뭐 나 아니면은 상관없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되게 격하게 감싸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틀린 말도 아니긴 해 보면 이쪽 남자 쪽은 이미 갑이야 여성팀은 을 입장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사실 여성팀도 후지 이민아 빼면은 얘네도 탈락자는 아니잖아 탈락자는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을 입장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좀 뭔가 부딪힌 것 같아요 봤을 때 저도 그리고 당황을 한 거고 왜냐면 난 이제 중구난방이야 이제 난 어느 연합 아니게 된 상황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몰입을 해서 생각을 했구나 형님은 네 그러니까 그 대화가 되면 될수록 딱 유일한 생각이 그거였어요 좆됐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간 흥설수설하게 되는 아, 그럴수록 더 남자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 세게 말하고 지민 형님 이런 무조건 윤비 형님 직접 제가 스타일을 아는데 무조건 윤비입니다 그쵸 좀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윤비라는 친구는 뭐 이전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와서 우승도 했고 피지컬도 되고 제일 많이 경기됐어요 사실은 견제되는 플레이어는 강한 플레이어고 그쵸. 윤비님이 민아님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상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어떤 게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모두 3층 메인홀로 모여주십시오 야 이때 진짜 아 나 저 피라미드 불편하다 불편해 이거 데스매치를 치러야 하는 탈락권은 후지 민아님입니다 공짜로 밀어버렸구나 네, 잘 맞아 아, 어머 어떻게 입꼬리 올라갔어 눈치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나일 것 같아가지고 나를 찍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출구씨가 먼저 우르르 대고 안 될게! 먹어가지고 우르르 민아씨가 자신감이 없는 건 영역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할게요 민아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바이벌에 나 약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여기 있어 맞자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을 좀 세게 하긴 했는데 팩폭이긴 하지 팩폭인 것 같아요 보여줄게 오히려 도발했지 내 능력 보여줄게 마음으로 바뀌면서 내가 얘가 잘했다니까 내일 베네핏 주세요 말만 저렇게 해놓고 안 주면 안 준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내가 말한 걸로 이렇게 겉으로 왔던 분위기가 좋아진 거야 사실 그때는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그 말을 함으로써 시작인 거죠 근데 너무 짜증났지 베네핏을 그리고 왜 줘야 되냐고 내가 야 그럼 윤비 지민이야? 초반에 나야? 아 그렇네 방금 윤비 한 표 대 후지민 아홉 표 했잖아 너만 윤비 찍고 나머지 다 후지민이 찍었네 아 정말? 맞아 1대9였어 방금 그게 왕따였구나 왕따가 아니라 그거 은따라고 하는 거 은따 오늘 베네핏을 줘 맞아 아 근데 좀 순수하다 후지민이 아니 난 진짜로 졸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 말이 저랑은 뭐 그런 상관 없는 일이라 그치? 서바이벌에서 딱 속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오늘의 데스매치는 다른 말 정글 레이지입니다 정글 레이지는
공간지각 능력과 판단력을 이용해 인물과의 움직여 목표물에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두 플레이어 중 네 가지 목표물을 근데 이거는 본인의 시작 지점으로 먼저 되돌아온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거는 뭐 잘하는 사람이 있나? 이게 이렇게 내 말에 후지미나나 윤비나 크게 뭐 차이가 있었을까? 그치, 근데 게임 시작은 투표를 통해 탈락 후보로 선정된 후지미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은 게임이라는 게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게임에 따라 가지고 못한다 잘한다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골 하기 위한 가까운 길은 있을 텐데 저는 아예 모르겠어가지고 타이밍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타일을 밀어 넣으면 생기는 길도 있더라고요. 상대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길만 알아서 가면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장기를 잘. 좋아해요. 일본 장기. 장기를 잘한다고 그러더라. 게임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두면 상대방이 어디에 들 건지 계속 계산하고 미래를 보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장기잖아요. 장기면 해본 적 있잖아. 아니 갑자기 자신감? 최대한 미나님을 생각하지 말자. 미나님의 말이나 문양을 따라가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야지. 내가 가능하잖아. 생각해야지 멍충아. 생각을 하자. 예. 근데 아저씨 어디 계세요? 미나님 차례입니다. 저 어딘가서 지금 삽질하고 있을 거야. 이게 또 심리 싸움이거든. 와 이거 재밌었겠다. 뭐야 너 실수했는데 이런 건데. 이야 도와줬네 지금 오히려 무슨가 묻었다 미안해. 하나만 나오면 연결 가능하니까 바로 있구나. 하나만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걸 주네. 떨어져 나가는 이걸 주네. 상대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걸 파악하고 그걸 안전해야 돼. 마지막에는 그냥 제 말을 움직이지 못하고 저걸 드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 좀 짜네. 내가 하나만 넣으면 끝인데. 근데 이거는 시간 끌기밖에 안 되거든. 그지. 근데 진짜 지기 싫은 거지 파이구나. 아이고. 직선 봤어? 안 봤잖아 아직. 내려버리면 끝이야. 어. 아이고. 후지 미나님이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 게임이 끝났습니다. 나왔네. 울어? 왜 울어? 너무 이제 고생했고 출구에게 받았던 수모. 아 여기서 서초가 왜 나와? 게임에 있어서. 근데 후지미는 되게 좀 감성적이네. 있으면 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겼는데 아, 이게 왜냐면 또 자기 손으로 탈락시켰다 이게 있는 거 맞아. 죄책감이. 죄책감이 있지. 이기셨는데 그렇게 우시는. 난 전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네. 개꿀 이럴 것 같은데 난. 나를 증명했다. 데스매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빌게임에서 떨어진 탈락자는. 근데 이때 진짜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요. 근데 이겼다고 좋아하기도 그렇고 사실. 그치.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표정 관리하는 게 솔직히 저기서 와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평판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좀. 솔직히 나 하나만 방금 고백해도 돼? 뭐야? 방금 넉스 웃음 참고 있었어. 아 진짜? 5초만 돌려봐봐. 근데 봐봐. 아 근데 나 이때만 해도 아 탈락 아니겠지 시즌 1처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부터 필게임 기본 규칙을 공개하겠습니다. 필게임은 매일 한 번의 머니 챌린지와 투표 그리고 데스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도 웃긴 게 한 명 보내놓고 이제서야 룰 설명을 해주는 게 머니 챌린지를 통해 누적된 개인 자금과 떨어진 애는 몰라도 된다 이거. 데스매치 우승 상금에 합산해 최대 3억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필게임은 매우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게임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은 거짓과 배신, 음모, 정치 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멘트 너무 서럽겠다. 필게임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생존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규칙이 개빡센데. 본능적으로 그런 가스라이팅과 끊임없는 배신 보여주죠. 아니 가스라이팅이 전략이었다고? 개인과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자금이 지급됩니다. 플레이어들이 속한 연봉 교편에 따라 개인 자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근데 이게 뭐 반대로 줄 수도 있잖아. 사실 야 5억 원 초과 10억 원이야 저거. 대박이다. 제가 봤을 때 현재 하승진님일 것 같아요. 그치. 제일 오래 활동을 하셨고 쌓아놓은 커리어가 있으시지 않나요? 원에도 근우 오빠가 제일 많았잖아. 스폰지 스타. 성준님. 포커 플레이어. 플레이어다 보니까 획득할
생각할 수 있는 아, 여기는 상급으로 가니까 같았어요. 하승진님의 장면 연봉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아, 승진이 형이 아니었구나. 월급이 헷갈린 거 아니야? 좀 왜 이렇게 긴장해? 현성준님의 장년 연봉은 9억 원입니다. 와! 급까지 받은 지급되는 개인 자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몇십만 명이죠? 자금 분배가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유롭게 1층과 2층 이게 진짜 중요하죠. 해주시오. 방배정. 이게 기본 규칙. 아, 보자. 아우. 히든 메뉴판이 존재한다. 야, 이거 원대도 있었죠. 히든 메뉴판 일단 정보를 아는 것 자체가 힘이니까 저는 일단 열어볼 것 같아요. 2000인데? 아, 난 절대 안 열지. 남한테 들어야지. 들어야지. 이쯤에 열어보면 좋지 않을까. 아. 아. 누구야? 누구야? 아. 누가 이 야심한 밤에? 아주머니 어디가세요? 이게 현지인 아줌마 같냐? 되게 자연스럽다. 진영님 잠깐 저기. 너무 티 나는데 뭐 있는데 지금? 아니 얘기하세요. 서출구 좀 불러줘. 서울 불러줘. 어이 무서운 누나 장군. 진짜. 장군 안 보시라는데? 예? 네? 아, 왜 시켜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출구님 오라면 되잖아. 그러게 왜 저렇게 불렸겠어 그 이상하게. 이유 안 나와? 여기 서세요. 서세요. 나온다 이제. 아 재밌어 이때 좀 재밌었어. 오빠 나 이때 저 옆에 서 계세요. 나 왜 저렇게 고무고무하게 듣지? 너무 재밌었다. 아, 이 타이밍이구나. 출구 진짜 이때 쩔뚝맞겠다. 나 이때 기분 너무 좋았어. 돌, 돌인 줄 알았어요. 돌. 도끼처럼 그려져 있는 돌. 근데 저게 열리니까. 덜컹하더라고. 열리더라고. 진짜 와, 근데 진짜 영화 보는 줄 알았어. 인디언을 잤어. 아, 눈이 졌다 뜨거워. 아, 사람들이 써 있더라고. 요즘 지면 영화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맡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뭐해! 이해하면 안 된다! 뭐해! 심판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나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쵸? 다음 장면이야 이게? 식구가 한 명 늘었네. 아, 개운데! 아, 너무 재밌어! 자, 이렇게 해서 1화 끝났습니다. 야, 이거 다음에가 너무 기대된다. 아. 나 진짜. 야, 뭐야? 야, 그리고 방금 덱스 멘트 존나 멋있다. 네. 이야, 식구가 한 명 늘었네. 소름이. 나 저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 근데 표정이 드러난다, 이게. 최고! 심판자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여기 어디야? 이거. 아 눈이 아까 인터뷰할때 눈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땡글땡글해가지고 그만 해도 안 그건 아니었지만 자 뭐 이렇게 해서 일단 필게임 1화가 끝났고요. 말 길게 할거 없이 바로 2화 넘어가 보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자 시간 역행합니다. 전날로 가요. 하루 전. 하루 전이야. 아, 지긋지긋하다. 아 PTSD. 여기서 시작했구나. 아. 이분은 지금 피해 저택과 연결된 지하 감옥에 갇혀. 아, 왜 갇힌 거야 진짜? 몰라. 나도 싫어. 지금 왜? 오빠 왜 걱정을 안 해? 나 계속 움직였어. 아, 움직인 거야? 이게. 어 진영아 그래 해 덱스야. 오! 너무 타이트하게 묶여 있어서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거든. 먼저 상체로 움직여서 포회자로 묶여놓고 텐션이 있는 밧줄에 느슨함을 주기 위해서 뭐? 엉덩이를 뒤로 쓰고 전문적이야. 야 이게 전략이 있어? 아 있죠. 그랬어. 아주 묶여주셨어요? 근데 이때 있잖아 복면을 내가 안 벗겨줘가지고 지민누님이 야 좀 벗겨 드려라 좀 벗겨 드려라 내가 다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 묶였어. 아니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시작부터. 나 신났어. 많은 재밌지.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하 감옥을 탈출하고 피해 게임에 참가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피해 게임의 히든 플레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부는 히든 플레이어로서 저택은 안 쳤나 우리가? 우리 인사도 안 했어 지금. 솔직히 아직 아군인지 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맞아 맞아. 나는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 줄 알았어. 히든이 지금 저희가 빨리 나와서 된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지금 열받았어. 나 너무 미안했잖아.
네가 말해. 책임져봐. 몰라서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난 저때 진짜 이게 뭔가 맞다. 싶었어. 제발.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영화 같지 않아? 아, 누나 이쁘다. 이쁘게 나왔네. 나 너무 반가웠어, 근데. 난 뭐야. 나 좀 약간 좀 당황했어, 이때. 아니,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필게임에 다시 초대받으신 환영합니다. 새로운 필게임에서 여러분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공유가 되시죠. 억울해, 좀. 나도 좀 억울했어. 아니, 내가 왜 히든 플레이어를. 소개 받을 때 몰랐다면. 아이엠으로. 두 명은 아예 그냥 박혀있었네, 히든. 네, 여기 우승하러 왔으니까 두뇌 플레이 잘할 수 있는 분 한 명 가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분이 하나 있다면은 아예 다른 장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좀 신현진님? 현진 인상이 마음에 들어. 보수코 우승을 하셨네. 남자 보수코 의심이 되게. 개인적으로 내가 팬이기도 하고. 하지 마. 얘가 내가 반대했어. 아, 왜냐면 적이 될 수도 있잖아. 아. 어떻게 보면 제일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면서. 맞아. 제일 옆에 싶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바로. 담가버리자?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 아니, 여기서 저택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뭐 네 개 있다 그랬나? 한번 가볼까요, 일단? 한번 가볼까요? 이거 시작부터 뭐. 와, 너무 반전인데? 여기 내가 선택돼서 감사는 한데. 감사할까, 과연? 감사하지 않았어. 바로 집이에요, 여기 아까 거의 2층 같은데. 이게 제일 찾기 쉬웠던. 근데 이때 우리가 집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쵸, 나 있는 줄 알고. 저도 있는 줄 알았어요, 이때. 그렇지. 나 이 와중에 맨 뒤에 있잖아. 앞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야, 처음에 저택을 다 이렇게 봤구나. 아, 여기는 또 너는 이게 신기하구나. 그치, 출명이 이거 처음 본 장면 아니야. 멋있다. 아까 총 4개 했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와,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려. 저걸 어떻게 찾아? 진우 형님이 머리가 진짜 빨리 돌아가. 이때 느꼈어. 그냥 가보죠. 아. 아직 안 본 데가 있나? 여기? 거긴 아예 벽으로 벽돌을 막아놨던데? 벽돌인가? 벽돌인가? 아니, 진우 형님 존나 실내가잖아. 벽돌이라 하니까 벽돌인 거야, 그냥. 내가 저 말을 왜 해서? 존나 빨리 멋있어, 근데. 여기네, 여기. 여기. 아, 거기에요? 여기 동상 석상화 있고, 여기네. 아, 전혀 예상을 못하게 생겼어. 맞아. 근데 이렇게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 그냥 너무 돌인데. 너무 돌인데? 둘 다 뭐 하냐? 저는 돌을 힘으로 그냥 들어서 데드리프트. 아, 나 돌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 아, 이렇게. 나 해봤는데, 안 들리는데? 이건 거야, 설마. 벽돌. 어? 왜? 아, 잠깐만. 왜? 이거 레일이다, 레일. 레일을 발견했어. 와, 대박. 맞아. 오, 야, 넥스. 딴 들리지 말고. 아, 근데 저걸 이렇게 들려고 했으니까. 이게 들리겠냐고, 소리. 필연 플레이어 저는 지금 바로 피해 저택을 떠나 피해 저택을 차지할 기회를 노리기 바랍니다. 아, 좋아하는데? 나는 좋았지.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때 이 지하 통로에서 생활하는 줄 알았어, 여기서. 근데 여기 답답하잖아. 차라리 야외에 뚫고 가자. 아, 솔직히 나도 당황했어. 뭐야. 일단 너무 더워. 저랑 같이 바다 찾으러 가실래? 저때 이제 바다 소리가 들렸잖아. 막. 맞아. 난 물고기 잡으려고. 바다 소리. 우와, 이렇게 깨는데요, 바다가? 아닌가? 뭐야, 닭이다. 어디? 닭이다. 닭을 잡자. 여기서 막아주고. 보자마자 닭을 잡자가 왜 나와? 아니, 나 바로 적응했어, 마인드가. 그러니까. 어머, 나 죽었잖아. 내 바다가. 아니, 둘이 처음 만났죠? 저때 대화도 많이 안 해본 상황인데. 아, 닭, 봐, 진짜.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다 죽습니다. 잡힐 듯 안 잡혀. 야, 닭 진짜 제자로다. 나 지금, 코너 좀 봐봐, 저거. 치킨. 미친놈인가, 이제. 야, 현지 봐. 현지 기겁을 한다. 아니, 저 샤넬 모델이요. 얼마나 그 충격받았겠어. 우리 밥이다, 밥. 밥. 진짜 장난하네. 아니, 최소한에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아무 말도 없이 던져놓은 거예요. 뭐 해라, 뭐 찾아라 없이. 없어. 1도 없어. 가야 돼, 1도 없어. 와. 근데 오늘 이거 불만 피워도 대박이긴 한데. 너 불을 어떻게 필 건데? 아, 뭐, 일단 뭐 해봐. 오빠, 뭐 어디 본건 있어. 어디서 봤어, 너. 습격의 날은 정해주겠지?
머지않아 피해 저택을 찾아낼 수 있는 습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거 하나 보고 기다리는 거야. 당장 오늘 습격하고 맞아. 싶었어. 거기에 글귀가 제 임의심장한 게 어떠한 무력도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 아, 무력이요? 어. 또 좀. 나도 읽어보지 않았어. 다 받아. 빌딩에서 스파이가 돼가지고 저택 플레이어로 잔입하는 경우도 하나 있네. 바로 그냥 눈 땡겨서 뜨죠. 샤워할 수 있어? 에어컨?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일단 이게 첫 번째 방법이긴 한데 나 엉덩이 막 진짜 더러워서 오빠 너 뭐야? 옷 샀어? 아 이게 다시 앉아있으니까 불이 없는데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덱스가 불이 피려고 나무를 막 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 그거 보고 미친놈이다. 아니야 다리 오랜만에 다른데 좀 볼까요? 아 무서워. 저기 갈 수 있나? 아 이때 찾았지.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 있는데? 근데 나는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이 사람이 다양성이 진짜 좋은 게 만약 나 같은 사람 4명 있었으면 다 저기서 이거 하고 있었어요. 나 진짜 나 절대 안 돌아다녀 진짜. 유령 카지노는 해가 지면 개장하고 당일 자정에 망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 그치. 저희 이거 뭐 찾았어요. 그거 닭이에요? 잡을 준비하고 있던 거야? 왜? 나 먹어야 되는데 왜 갖다 줘? 코인을 바꿔. 아, 코인 있어야겠다. 그치? 아, 닭을 가서 팔아야지. 지금 가서 팔면 아, 팔아요? 아, 멋있어 진짜. 근데 이제 이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열렸다. 드디어. 아, 와. 드디어. 아, 이제 얼마나 딜러분이 반갑던지. 다른 사람이 너무 반갑지. 진짜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일단 저희 팔 거 먼저 여기 저리 올려놔서. 저희 꽂고. 네. 100g부터 교환이 가능합니다. 코인으로는 메뉴판에 있는 물품을 구입하실 수 있고 너무 비싸. 게임을 통해서 더 많은 코인을 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게임 설명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역시 눈빛이 달라졌어. 네, 오늘의 게임은 리얼타임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타이머를 10초에 가까이 정지시킬수록 높은 배당금을 가져가시는 게임입니다. 타이머를 보는 방식과 보지 않는 방식입니다. 안 보면 두 배야. 아, 근데 오차가 이게 그만 0.02초? 진호 형님은 바로 파악했어. 저 바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8, 9. 빨리 눌러. 너무 늦었다, 진짜. 늦었어. 10초 넘었을 것 같아. 오 빨랐구나. 생각보다. 이번엔 보는 걸로 할게. 다 같이 보자. 그래. 다 같이 보자. 다 같이 보고 싶은 거 같아. 오케이 좋아. 이게 답이었던 거 같아. 와. 근데 봐도 안 되더라. 봐도 어려워. 아 근데 솔직히 저 정도로 잘한 거거든. 쉽지가 않아. 두 개 맞아. 팔겠습니다. 우리 먹을 거 굶어 이씨 굶어 어차피 못 먹어. 습니다. 이거 근데 내가 느낀 건데 다 같이 말로 해주면 안 돼?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면은 이 정확도가 확실히 올라가지 않을까. 보지 않은 방식에. 아, 음악부터가 벌써 뭔가 희망적인데? 1, 2, 3, 8, 9. 조금 늦은 거 같은데? 좀 늦었나? 네. 이러면서 점점 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끼리. 아, 늦으면 늦었다, 빨라면 빨랐다. 근데 아. 그게 점점 들어맞기 시작했어. 5, 6, 7, 8, 9. 아, 좀 빨리 빨라놓은 거 같아. 이거 좀 빨랐나? 아, 진짜. 우와! 처음으로 먹어, 처음으로. 아, 형 혼자 그러니까 감으로 누는 거예요, 그냥. 감 막차 빠르게 들어가는데. 플레이 3개 가볼까? 지금 좋지 않아? 살짝 올려볼까? 지금 느낌 좋으니까. 야, 세 개 과감하다. 근데 이게 진짜 이제 합이 너무 잘 맞아. 봐봐, 이거 봐. 둘이. 3, 6, 안 느끼겠는데. 7, 아이씨. 9, 하고 빨리 들러. 와, 아이씨. 이때 진호 형이 날카로웠어, 감이. 빨랐냐? 딱 좋은 거 같아. 와! 30회! 이거 거의 시즌1의 로또야. 어. 그 정도의 기쁨은 100만 달러 지금 거의 뭐 15만 원 같은 거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쉽게 우리 자유주면 다 돼. 아 미쳤다. 이거 언제까지 열어요? 네, 유령 카드 언제까지 열어요? 종료됩니다. 근데 몇 시인지 알아? 어 깜짝이야. 아니 이것도 놀라. 우리 중에 물을 하나 도착해요. 저 물을 엄청 방해했어요. 되게 봐. 생식으로 준다 했나? 그냥 고기로 해요. 소 1kg? 1kg만 그럼 일단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에너지가 너무 떨어지니까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때 좀 막막했어. 불을 아직 피운 상태도 아닌데.
무조건 비운다는 생각인 거지. 맞아요, 맞아요. 이게 계속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생각보다 어렵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칼가락? 근데 진짜 잘했어 진우 형님이. 어 됐잖아. 야 이거 못 살려면 죽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담배 느낌 아니냐? 그런 거 같아. 야 이렇게 소중하게 싸준다고? 좋아 담배. 아, 우리 또 현지 또 센스 있게 와. 저거 하루 종일 굽다가 이제 금단에 통화 가지고 있어. 와. 야, 홍진호 씨 거의 이거 방송에서 이런 모습 처음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저는 다들 이런 갑자기 이런 생 야생을 너무 쿨할 정도로 되게 잘 지내가지고. 근데 이상한 게 얘네들은 왜 이걸 너무 당연히 마치 장애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어, 맞는 말이네. 이게 맞나?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못했네. 나 저절 못했지. 근데 우리 이거 먹고 안 아팠다, 그지? 먹을 때 좀 무서웠어. 아, 겁나 안 했구만. 어, 그치, 그치. 이거 하나씩 들고 하잖아. 이게 나 지금 문맹에 나와 있는데도 이거 보니까 맛있어 보이고 막. 아, 진짜 이거 맞나? 아, 노래 뭐야? 아까 내가 피해 게임 보고 있는 건가, 지금? 덱스는 아침에 밤새지? 맞다. 현지랑 밤새 이야기 했는데, 현지 이제 들어가고. 사실 이때 비하인드가 있는데 원래는 진호 형님이 아 막 잠 안 올 것 같다 했는데 일단 형님이니까 형님 먼저 들어가서 주무시고 로테이션 하시죠 해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아 이 형님이 몇 시간 자고 일어나겠지 하는데 아침까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밤새도록 진짜 뒤질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또 처음 봤으니까 형님한테 가서 형님 좀 일어나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텐트 주위 가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내 옆에서 계속 서성거려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존나 잘 잤어. 뭐야 지금? 개 잘 잤어. 진짜 잘 잤다. 이제 못 잘 것 같던데. 아 너무 아파. 아, 내가 잘했다고? 어, 맞아? 어. 어이, 희한하네. 오빠! 그리고 30분 뒤 나 간대. 아, 밤대? 응. 아, 스파이 간다고, 어. 이제? 어. 스파이 지원자. 지민이? 응, 잘할 것 같아서? 시즌1에서 증명한 게 있어서 분명히 그걸 믿고 보낸 거긴 한데 시즌1에서 증명한 게 있어서 오히려 더 그치? 이렇게 경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 쉽게 시즌에 안 주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현지도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사실 진우 형님 능력치, 지민 형님 능력치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까. 근데 현지 능력치는 미지수잖아요. 어디에서 뭐 노출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지가 가고 싶다고 해도 이게 이 친구의 제대로 된 능력치를 모르니까 약간 불안해서 지민 님이 가면 위험해질 건 당연히 알았지만 그래도 나 저 스파이 하러 진짜? 이따 보자. 난 자고 있었어. 가는 거야? 나 너무 슬펐다 진짜. 사실 저 혼자면은 떨어지면 내가 운이 안 좋아하고 내가 실력이 부족했나보다 하겠는데 이게 뭔가 네 명의 목숨줄을 달고 오는 기분이어가지고 이 악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감자를 어떻게 잘 지냈어? 하나 괜찮지? 아. 감자 세 개 해서. 아. 감자를 뭐 좋아하지도 않고 찾아먹는 음식이 아닌데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나도 못 봤던 거니까 너무 귀엽네. 오빠! 생각보다 존나 맛있었어. 내가 진짜. 카지노에 저희가 그 물건을 팔 게 없어가지고 감자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종잣돈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먹잖아. 진감자 표정 봐 진짜. 개맛있어. 둘째 날부터는 감자를 거의 팔색으로 아 너무 덥다. 왜 숨어? 왜 숨어? 얘들아 플레이어를 잤어요. 사람들 아 나왔다 오씨. 와 오빠 다 봤네. 이게 이제 1화 때 나왔던 그 장면이죠.
감자 먹고 직구야 지금. 존나 귀여워. 감자 먹고 지금. 저기에 사람들 있는데 몇 명 얼굴 봤어. 사람들 있대요. 저기 근데 게임을 하고 나왔네 지금. 시민님은 죽는 거 아니겠지? 지금 게임 잘해서 괜찮아. 걱정을 좀 했어요 이때. 저 되게 게임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줘. 플레이어는 유리사. 최하위 플레이어는 파이입니다. 우리는 1등보다는 꼴찌가 중요했어. 너네 뭘 자꾸 한다? 오늘 저택의 데스매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데스매치의 패배에 탈락하게 된 플레이어는 파이님입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그 데스매치를 전혀 예상 못한 게 처음 결과에서 1등 유리사 꼴찌 파이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파이가 떨어졌겠거니 생각을 했지 데스매치로 누구를 지목해서 붙어서 떨어졌다라는 상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 아 그러면 그냥 어차피 최하위였는데 최하위였으니까 근데 왜 또 알려주지 그냥 확정된 거구나 요 정도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유롭게 1층과 2층 방을 선택해 주십시오. 나는 이때부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쉬는 시간인데 나는 이제 활동 시간. 이제 우리 음식 챙겨줘야지. 빨리 챙겨야 돼. 진짜 기가 막혔다 타이밍도 아무도 없을 때. 진짜. 부엌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빼내기 제일 어려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그 시간 전에 사람들이 뭐 여기 딴짓할 때 조금씩 옮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존나 과감해. 과감해. 내가 너무 이거 힘든 거야. 와. 아 그래. 오. 윤비. 물이 있나? 물 아까 여기에 저도 두 개. 아, 두 개 가져. 아직 가져. 빨리 가라. 누나 혼자 공부 게임 하고 있었네. 간다. 들고 간다. 계단도 겁나 빡세. 씨. 종이 상자에 넣는데. 시작됐다. 나 진짜 멘붕이었어. 뭐야? 아, 너 이렇게 찾았어? 누나 좋아. 30분 동안 찾아다녔어요. 밥도 못 먹었어. 진짜 사기꾼들이랑 게임을 만약에 아 이게 왜냐면 인터뷰 복장이었어 하필이면. 그 정도로 정신이 없나 봐. 네, 그 옷이 또 비싼 옷이었어요. 하필 또. 야, 정도적이 여기 있네. 뭐든지 밥도 못 먹고 어떻게든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저보다 더 열악하니까. 많이 움직였어. 와 근데 진짜 와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야? 되게 힘든 건데 나 진짜 땀이 마르질 않았다. 뭐야? 뭐야? 30분 뒤에 저쪽으로 출발. 이야 드디어 저때 진짜 신났겠다 진짜 설렜겠다. 너무 설렜지. 조심 저때 나 이때 존나 깜짝 놀랐어. 아 난지 몰랐어? 응. 나 사람 돼가지고 몰랐구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지 알아요? 저희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그 지하 통로에서 책장 열면은 그 책 있죠? 거기에 원래 쪽지를 남겨두기로 했어요. 그게 우리 시그널이었는데 쪽지 넣고 거꾸로 넣기 맞아. 갑자기 우리 비밀 통로 앞에 여자가 서 있는 거야. 우리는 당시에 이름을 불리면은 바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지민 누님인지도 모르고 도망쳤는데 그 사람이 올라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사고 났다 했는데 지민 누님이었죠. 진짜. 책장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직접 가보니까 그게 안 되겠다. 아 맞아 거기 또 여유가 안 되지. 지금 가자. 내가 먼저 갈게. 마음이 급했어 내가. 저 때 이제 지민이 앞에 서니까 되게 긴장하더라고. 맞아. 오늘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아 이때 진짜 존나 감동받더라. 진영이를 내가 섭외를 했는데 어때 스타일? 그냥 말 잘 듣고 넌 내 편에 붙는 게 좋을 거다 해서 걔는 거의 좀 넘어왔어. 어쨌든 간에 너도 지금 생각이 진영이를 데리고는 거에 계속 찬성인 거지? 맞는 거지? 아니 서출고. 여기서 갑자기 그런 거야. 팀 내에서 떨어뜨리면 되게 힘들잖아. 근데 서출고는 보험용으로 데리고 자는 거지. 지물로 그냥. 저희 서출고님을 우리가 버리는 카드로 해서 데리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줄줄줄 언니가 설명을 해주는데 납득이 어느 정도 갔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하려는 찰나에 언니가 우리가 지금 돈을 받았어. 내가 어쨌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탈환했을 때 그 돈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난 서출구한테 오늘 양도를 받고 싶어. 이거 이때 말 존나 애매했어. 아, 그래. 안 그래도 현지가 자기도 오고 싶었는데 양보를 한 거야 어찌 보면.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갑자기 계획도 바뀌어. 진영이에서 서출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데 갑자기 욕심이 부린 거야. 돈도 받고 싶어. 이러니까 출국까지는 그럴 수 있어. 우리를 위해서잖아. 돈 받는 거는 그거는 누나 위한 거 아니에요? 약간 이거지. 분위기가 좀 갑분싸가 됐어 여기서. 진영님 잠깐 저기
근데 나는 얘를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 좀 더 데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서출구를 불러달라 그런 다음에 출구가 없어지면은 진영이가 어? 저 누나 뭐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범이 되고 싶었어, 난 진영이랑. 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지금 방에 누구 있어요? 방에 아무도 없을걸요? 출구님 방에? 네. 그러면 여기에 담배랑 라이터랑 내가 나를 배려해 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추구 형님 뭔가 빠져들기 시작했어. 되게 착해. 자꾸 막 정신없이 막 이거 챙겨서 나와 저거 해서 나와는데 막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말을 안 들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아, 나 이때 진짜 간 떨렸어. 나 지금도 떨린다 이거. 그거 내 옷도 아니라 협찬받은 건데. 아, 근데 계속 헛소리 한다 너도. 아무 말이나 하면서 그냥 계속. 못 챙겼거든요. 저 사람 서출구야? 그런 거 같아. 얼굴 알아? 내가 엄청 경계했거든. 왜냐면은 저 당시에 지민 누님이 막 엄청 막 뭐 남녀 갈등 조정하고 막 세다 해서 나도 긴장을 좀 했어. 아, 좀 센 사람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좀 놀래. 이거 확실히 그냥 이거 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약간 비장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뭔 생각 들었어, 형님? 이때. 나 솔직히 말해서 신났어. 아, 그게 아니면 저렇게 순순히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게 열리는데 그 상황에 솔직히 막 어 뭐야 이런 소리도 못 나왔던 게 누나가 왜냐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는 게 그날 한마디도 안 섞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뭔가 미션 지령 히든 그런 게 있나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순수히 시키는 거 다 한 거야. 받아들인 거지 그냥. 받아들인 거죠. 왜냐면 그 순간 또 생각이 난 게 이 상황에 내가 저항을 하면 뭔가 분명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겠구나. 제대로 당했네. 뭔가 권력이 있다 지금. 아... 그러면 순순히 따르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받은 느낌이잖아. 아~ 자, 일단은 서출구는 반갑습니다. 반갑고 당신은 박지민님에 의해서 심판자의 초보너티야. 진짜 너무 웃겼어. 그래서 지금 오늘 밤 이 피해자택을 떠나서 내일 탈락자를 한 명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이렇게 전화해. 야, 네. 적당히 우리가 영입하는 사람을 지금 구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서 출구씨가 지금 와 세빨간 거짓말이었네 이거. 아니 이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멘트가 뭔지 알아? 사실 원래는 새로운 입장권한을 말하려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심판자까지 나가고 멘트 거기서 꼬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점점점이 됐는데 이제 막 뒤돌고 막 옆에서 웃고 막 하는데 나는 웃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출구 형님이 진짜 뭐라는지 알아? 존나 해맑게? 아니 진지하게 말씀하는데 왜들 웃으세요? 이러는 거야. 아 내가 지금 그냥 쪽팔리면서 약간 고맙기도 하고 막 이건 뭐지 도대체?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 지금을 주려고 할머니가 끊겨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와, 이들 진짜 퍼펙트 하나 했다, 누님은. 저거 네가 그렇게 찾던 네 옷 아니야, 형제가 입고 있는 거. 아, 나 저도 눈치를 못했어, 근데. 아, 눈치 못했어? 네. 착해, 또 들어줘. 갑자기 적응했어. 야, 이렇게 내려갔어? 진짜 빨리 끝난 느낌인데? 아... 요리사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든 지민일 꿈이라는 아니 갑자기 결과가 와 몰랐어. 뭐 축구를 하냐? 에?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입니다. 준비가 빠르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PL 게임 2 1, 2화를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희도 처음 보는지라 너무 빠져서 몰입감 있게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우선 너무 재밌게 본 것 같고 네. 뭐 리뷰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몰입해서 보느라고 리뷰를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게 나왔고 승리 진진하네요. 앞으로의 정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도 계속 보고 싶어요. 그 이게 지금 찍은 지 한 세 달 가까이 됐는데 근데 아직 이 냄새와 이때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죠.
저는 다음 주가 진짜 메인인 것 같아요. 아, 다음 주 네. 3, 4화. 예, 네, 우리 출구 형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저 때 그 상황 자체가 다시 이게 생각이 나면서 이 편집이랑 이 모든 그림 자체를 몰입감 있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PTSD 오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찍었고 대충 알고 있는데도 궁금해. 그냥 보고 싶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확실히는 모르니까 아직도. 그렇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 속마음이 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너가 제물로 갔지만 정말 내가 구원자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택에 있으면서도 막막하긴 했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려나갈까. 그래서 또 순순히 가는 게 새 출발 같은 느낌이 들었어. 아, 다시 이제 리셋 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피해게임2 1, 2화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피해게임2 3, 4화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출구 박지민 홍준호였습니다. 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